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사견 하나 말씀드릴게요. 네. 중고 본체는 왜안 사나?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왜 그런가 하면, 현재 신품 가격이 좋아서 중고를 살 만한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. 중고를 사더라도 신품급 중고만 그냥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마저도 좀 후려쳐야 돼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픽 카드만 중고로 사고요. 본체는 새거 사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그 중고로 된 제품들은요, 구성이 마음에 안 들어요. 뭐 예를 들면 SSD가 빙신이라든지, 뭐 파워가 빙신이라든지, 케이스가 빙신이라든지, 예. 뭐 하여튼 전체적 구성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. 예, 나중에 개 짜증나요. 그리고 이제 부품들의 AS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, 네, 확인이 좀 힘듭니다, 현실적으로. 영수증 있으면 가능하겠지만,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부품 박스 있고 뭐 하면 좋지만, 그 중고로 된 데스크탑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관리 잘안 해요. 예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고는 그냥 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픽 카드만 중고로 사라고 얘기를 해요. 글카 중고는 왜 괜찮나요? 3000번대 글카는 AS가 다 살아있어요, 지금 현재. 3000번대 글카는 AS가 죽은 게 하나도 없어요. 자, 이게 좀 전에 그 중고 사도 되냐 물어보신 분 그건데,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 보드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. SSD도 마음에 안 들고요. 파워도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존나 싼 경우에만 사야 됩니다. 뭐 그래픽 카드까지 감안했을 때 가격적 메리트가 없는 물건은 아니에요. 근데 보드 때문에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갈아야 돼. 케이스도 그렇고요. 또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, 여러분들은 그 중고 상품이 있잖아요.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중고는 자신이 있어야만 사는 겁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저런 그 견적의 구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, 구성이 제 마음에 안 들어요, 일단. 그래서 중고 본체 같은 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. 예.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에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